자,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김포FC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판식 진행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카메라를 보고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구령포에 잡고 계신 금사줄을 힘껏 잡아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해 주신 여러분 함께 크게 외쳐주시죠. 하나, 둘, 셋! 네, 김포FC의 이름표이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멋진 현판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커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금장 가위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앞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구령 후에 잡고 계신 오색 리본을 커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외쳐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기념식 수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를 주셨으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장 시작에 손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앞에 붙어 자라날 김포FC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포FC 대표이사이신 서영길 단장님께서 개식 선언을 하시 지금부터 김포FC 솔토축구장 홈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의식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솔토축구장 홈 개막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노력하고 계신 정하영 김포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의원만 바쁘신 가운데 박상혁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신민자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최신덕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철환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기형 도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포시의회 김인수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계순 의회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원길 행정복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혁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옥균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명진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종우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강현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배강민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포시 교육지원청 정경동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청수 김포시 체육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진원 김포시 축구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재호 선진그룹 회장이자 김포FC 후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회택 전 축구감독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김한기 김포시 통례장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명환 김포시 주민자치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협중앙회 권우현 김포시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선미 김포시 어린이집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천기 김포한강신도시 총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순혁 금빛누리 시민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상아 한아름 김포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포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이대근 수석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혜경 세영을 21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막 대한축구협회 이용수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재단법인 김포FC 출범과 솔토축구장 개장식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출범과 솔토축구장이 개장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고가 느껴지는 영상입니다. 노력해주신 분들께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님께서 김포FC 출범과 솔토축구장 개장을 축하하는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좀 늦으셨는데 대한축구협회 이영수 상임 부회장님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영수 부회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토축구장이 개장하면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50만 김포 시민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축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직도 코로나19가 우리들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100명의 시민들과 내빈들을 모시고 조촐하게 이러한 자리를 갖게 됐고요. 바쁘신 중에도 우리 박승현 국회의원님, 신명수 의장님, 시도위원님들, 이회택 우리 감독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포가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시장인 저는 이 자리에 방명록에 샛별같이 떠오르는 김포라고 적었습니다. 한 달에 4천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아마도 조만간에 50만 대도시로 도약 성장하는 그야말로 샛별같은 도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김포에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더 안전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김포FC 출범과 솔토축구단을 개장을 계기로 해서 함께 이러한 문제들이 풀어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김포FC 서영길 대표이사님 그리고 마다 않고 우리 김포FC 선수단을 위해서 후원하시겠다는 선진그룹 신재욱 후원회장님 그리고 31명의 선수들을 이끌어 김포를 널리 널리 알릴 고종훈 축구감독님과 세 분의 코치님들 이 모두의 힘을 모아서 그리고 오늘 김포FC 출범과 솔토축구장 개장을 우리 모두가 축하하면서 김포를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함께 끌어나갈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19 우리들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코로나19 극복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김포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의회 신명순 의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입니다. 이런 멋진 축구 전용 구장이 생기기까지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부터 거의 한 3년 정도 준비해서 오늘의 개장식을 맞았는데요.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도의원님들께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김포FC 출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처음에 FC가 생길 때도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출범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김포를 대표하는 그런 FC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멋진 구장과 오늘 출발하는 김포FC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김포 시민들의 희망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박상혁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을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정하영 시장님을 비롯한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서영길 대표님과 우리 신재호 회장님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18번째 대도시의 반열에 오를 우리 김포시의 위상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하나둘씩 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의 완성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김포FC가 뛸 수 있는 이 홈구장은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K3리그에서는 최초의 홈구장 전용구장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위상이 우리 김포의 위상이 하나둘씩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경기장을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저희 그 바로 옆에 있던 경기장이 페예노르트라는 우리 송정국 선수가 뛰던 구장도 있었고 그 옆에 엑셀시오르라고 김남일 선수가 뛰던 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장이 네덜란드 1부 리그 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김포FC가 뛰는 우리 김포 구장 정도 수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오늘 구장의 하나하나 면모가 전 세계에서 겨뤄도 절대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걸 준비해 주신 많은 시도위원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오늘은 정말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 김포 FC를 더욱 발전시키고 앞으로 K2, K1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 김포의 주인인 김포 시민들의 노력이 그 공간을 메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서 저도 국회에서 또 많은 여러분 우리 김포시에 있는 많은 분들과 시민들과 힘을 합쳐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시장님께서 샛별같이 떠오르는 김포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9년째 김포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포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또 그 김포에 좋은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노고 끝에 김포에 이렇게 멋진 축구단, 축구장이 생겼는데요. 그 덕분에 가까이서 경기를 관람하면서 우리 김포, 김포FC 축구단을 응원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아까 우리 선수들이 몸 풀 때 보니까요. 표정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오늘 우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7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다녀오시고 7분 후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축구협회 이용수 부회장님 또 참석해 주셨거든요. 자, 기념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부회장님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일정하고 조금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포 FC 법인화 될 때부터 조금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 고종훈 감독 그리고 시장님과 또 우리 시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토론의 과정도 같이 함께해서 오늘의 자리가 특별히 더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K3지만 김포 시민들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구단으로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김포 솔토 축구장이 대한민국 축구의 풀뿌리에서 시작된 디비전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김포 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더 좋은 결과 또 더 좋은 팀으로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팀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또 저도 열심히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한 분의 축사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회택 전 축구 감독님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회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논두랑 이 뒷동산에서 축구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진짜 전용 축구장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경기를 하는 걸 보니 진짜 감개 무량이 짝이었습니다. 참. 이 운동장을 이렇게 갖게끔 만들어주신 우리 정하영 시장님께 아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이 김포시 FC 축구팀이 지금 이제 새롭게 태어났지만은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또 시민들과 또 해서 이게 우리 축구가 2부 일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 김포 시 축구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우리 이회택 전 축구 감독님께서 축사를 하시는데 참 감회가 새로우신 것 같은 모습에 저도 감독을 받았는데요. 김포FC가 지금은 K3 구단이지만 김포를 넘어 전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멋진 구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김포FC 우리 축구단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한 4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자, 50분부터 우리 선수들 입장해서 나머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